이번에는 이재명, 조구 이 두 분 궁합이 좀 어때요? 오래 갈 수 있을까요? 궁합이 썩 좋다고 할 수도 없지만 나쁘다고 할 수도 없어. 근데 그거는 그냥 일반 세상에서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얼마든지 그런 인연들은 만나고 살 수 있는데 뜻이 같고 목적이 같다면은 그건 궁합보다도 더 낫겠지. 근데 그런 측면에서 그 두 분은 뜻과 목적이 같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큰 시너지를 낼 거고 아마 그 두 분이 요번에 하는 파급적인 게 엄청나게 클 거야. 그리고 이분들한테 밑에는 뭐랄까 참모진이 좋다는 거. 아 그래요? 조국 대표한테는 그 검사 출신의 여자분인가? 그 사람을 봤는데 그분도 굉장히 사람이 고자. 그냥 여자임에도 하나를 파고 하나를 리더를 따라가다 보면 목숨 걸고 뛰는 쪽이거든. 또 반면에 또 이재명 대표 밑에는 정창래 의원 있잖아. 정창래 의원인가? 무식할 정도로 돌격앞으로인 그분. 그러니까 뭐랄까 그 조국이란 분, 이재명 대표, 이 참모진들이 카리스마들이 있어가지고 물론 당 대표들도 카리스마가 있지만 밑에서들도 서로 잘해주고 있고 또 두 사람이 나쁘지 않고 그런 궁합이니까 큰 시너지 효과를 내겠지. 아마 그 양반들 뜻을 아마 관철시키는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. 일단 이 두 분이 이제 나중에 끝날 수도 있잖아요. 당연히. 영원한 게 어딨어. 그쵸?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. 하다못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세월이 되면 나를 두고 떠나시는데 영원한 건 없지. 정치라는 게 또 그런 세계고. 우리들도 형 부모 형제들하고 모두가 다 가깝고 친한 거 아니잖아. 같은 피를 나는 형제인데도 어떤 친 형제는 가깝고 어떤 형제는 뭐 상존 안 하듯이 뭐 안 보는 것들 형제들도 있을 거고. 이게 영원한 건 없는 거야. 오래 가긴 하겠죠. 그래도 몇 해는 가시겠지.